안녕하세요, 도링고입니다. 저희는 지금 폴란드 자코파네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폴란드에 몇안 되는 산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저희가 머무는 숙소가 다락 같은 곳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침대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저쪽이 출입구예요. 이게 답니다. 쉘터 같은 곳에 꼭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대로 좀 산에 온 느낌이 납니다. 진짜 산장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너무 시원하다. 살짝 추우려나? 되게 동화 같은 느낌이야, 집들이. 브로츠와프에서는 건물이 옛날 건물처럼 멋있었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오두막이 이렇게 내내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스위스 산골 마을 집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자코파네를 휴양지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타트라 국립공원이라는 엄청 큰 산군들도 있고, 엄청 유명한 호수도 있고, 뛰어난 자연광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 예정에 없던 여행지거든요. 그런데 왜 오게 됐냐면, 아우슈비츠 가려고 예약했는데 캔슬돼서 지금 너무 성수기여서 아우슈비츠가 뭐한 며칠 내에는 예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우연히 자코파네를 발견하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엄청 조용한 산골 마을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차도 많고 꽤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사람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도넛 이런 거 진짜 잘 먹어요. 갑자기 그 관광지가 되었네. 여기서 사람 아니 이쪽에 사람들 엄청 많아. 와, 진짜 사람이 엄청 많네. 오늘 주말이긴 한데 사람 진짜 많네요. 이렇게까지 많을지 몰랐거든요. 쟤 뭐야? 귀여워. 아, 귀여워. 관광지답게 기념품 파는 데가 있네요. 아, 이런 거 되게 전통 의상인가 봐. 오, 도끼 봐봐. 도끼야, 지팡이야? 지팡인가 보다. 지팡인가 보다. 아, 이런 신발 진짜 편하겠다. 이런 거. 여기가 스키 타러 겨울 많이 온다고 그치.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가 겨울 준비를 하는 이런 느낌. 그러네. 여기만 봐서는 약간 러시아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진짜 동물털인가 보다.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수제품보다는 공산품이 훨씬 많은 느낌. 그러니까 모든 가게들이 파는 게좀 비슷해. 확실히 그러네. 와, 이런 동물털 진짜 신기하다. Is it bear? Sheep. Sheep. 아, 양털이, 양털이구나. 저런 조끼 진짜 따뜻해 보이네. 저런 조끼. 아, 진짜 귀엽다. 그치.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전통 음식 먹으러 왔거든요. 이 골롱카라는 게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랑 여기 플라키를 시키려고 합니다. 맥주 진짜 커. 맥주부터 나왔지. 이번에도 양보할게요. 맛있어. 고소해. 맛있다. 지나간 사람들이 더 이렇게 눈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시끌시끌한 길거리 중에 되게 고요한 어떤 독립된 공간에 온 느낌이라서. 아, 진짜. 기분 좋은데? 그리고 나는 이런 좀 격식 있는 레스토랑 문화가 조금 낯설고 아직 어려워.
우리나라 식대로 들어와서 아무 자리에 앉으면 또 싫어하잖아요. 여기도 대부분 다 입구에 들어오면 잠깐 기다렸다가 안내받아서 가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나도 정말 몰랐었거든. 그래서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걸 진짜 비교적 얼마 전에 알았어. 내가 오늘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주문을 눈을 마주쳤을 때까지 문 앞에 한번 서봤고, 그러니까 안내해 주시더라. 그리고서 다음 손님도 지켜보니까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종업원이 안내해 주는데 앉더라. 어쨌든 이번에 유럽 식당에 들어가서 종업원을 기다리는 걸 배웠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전통 음식인가봐요. 제가 폴란드 오고 마트를 가자마자 이런 음식이 계속 보였어요. 찾아보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맛보게 되죠. 진짜 감자전인데? 이게 위 아래는 약간 야채랑 폴레노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그렇긴 하다. 훨씬 커 보이는 걸 받았어 그리고. 진짜 감자전인가? 간장에 찍어 먹기만 하면 그냥 감자전이야. 맛있다. 겉이 바삭하게 잘 익었어. 잘 구웠다. 맛있네. 나도 먹을 줄 아셔. 냄새는 족발 냄새이고. 가까 가비. 미쳤다. 미쳤지. 근데 아 여기 두 개? 엄청 쫀득쫀득할 것 같아. 껍데기는 살짝 껌처럼 진짜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다. 여기 지나가다가 와이프가 그냥 골라서 들어온 데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엄청 비슷한 요리일 줄 알았는데 좀 달라. 가까운 나라를 다닐 때 서로 영향받은 음식들이 확 다 있잖아. 그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음식들. 그치. 근데 직접 와서 먹으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서 다 먹지 못했어요. 양이 상당하네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늦게 해가지고 배가 빨리 차고 조금 느끼한 이유로 남겨버렸네. 그래도 맛있었다. 맛있었어. 맛있었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치즈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진짜 여기 손질 향이 나지 않아? 하나 사봤어요. 딱딱해. 약간 말린 생선 같은 느낌이야. 육도 뜯어먹는 느낌. 자쿠판에 양을 키우는 곳이 많대요. 그래서 양젖으로 발효해서 치즈를 만든 다음에 한 3일 정도 훈제시킨 훈제치즈, 이게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맛있다. 이거 따뜻한데 녹여 먹으면 더 맛있을까? 아무래도 따뜻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치즈는 원래 살짝 녹여 먹는 맛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훈제 향이 싹 나면서 맛있네. 제가 자쿠판에 오기 전에 상상한 모습은 조용하고 좀 힐링하는 그런 느낌을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관광지인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공원을 찾아서 왔습니다. 저기 사슴 보여 그네요? 엄청 큰데? 불이 달렸는데 사슴이? 여기 진짜 자연... 자연 그대로 다 저기도 있네. 다 신기해하고 있어. 우리 불과 한 2-3일 전에 좀 더웠잖아. 근데 봐봐. 진짜 나도 익힌다. 난다. 이렇게 추워질 일이야? 콧물이 막 찔끔찔끔 나네요.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고 바로 이렇게 추워지는 게 참 웃겨. 방에 들어오니까 너무 아늑하다 진짜. 그럼 내일 다시 이어서 찍어보겠습니다. 와,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오늘은. 바람 많이 불어도 춥진 않다. 여기가 되게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잠을 푹 자다 못해 너무 많이 자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고 조금 늦었지만 오늘 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바우프카라는 곳을 갈 계획입니다. 메인 도로에서 한 블럭 정도 뒤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산을 끼고 집들도 많고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자코판의 모습이거든요. 어제는 사람도 너무 많고 차도 많아서 약간 아쉽고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또 다른 곳에 온 느낌처럼 되게 좋습니다. 예약 없이 왔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저 줄을 기다렸다 가면 너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려고요. 근데 생각보다 오르막이 세네. 가파르다. 가파르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졌나 봐. 한 5분 올라왔는데 양이 저렇게 보이네. 여기는 뭐 사슴도 있고 양도 있고. 한 15분 걸어왔는데 벌써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생각보다 가파르네. 이게 내리막길 하나 없이 평지 없이 오르막길로만 오니까 생각보다 힘들다.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심지어 20도 아래 시원한 날씨인데 18도인데 이렇게 덥다. 거의 다 온 것 같고 생각보다 힘드네요. 땀이 많이 났어. 이게 땀 많이 났지? 좀 많이 났다. 젖은 느낌이 확 나거든. 가방 모양대로 다 젖었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40분 걸렸어요. 네, 한 40분. 사람들 다 쉬고 있고 또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있네. 꼬맹이들 말 좋다. 어제 길거리에서 먹은 치즈 원래 이렇게 구워서 먹나봐요. 냄새가 진짜 좋다. 좋다. 이렇게 하나씩 구운 치즈 드시네. 이렇게 하나씩 드신다. 몰라서 그냥 차갑게 뜯어 먹었네. 이야, 자코파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구나. 풍경은 꽤 평온한데 사람이 많긴 사람이 엄청 많다. 완전 성수기에 제주도 온 느낌이랄까. 유럽의 성수기이긴 하다 지금. 저 완전 성수기인데 여기가 날씨가 좋은 날이 얼마 안 된대요. 6, 7, 8월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성수기인 거예요. 곡봉 차는 게 태규 노래 나와. 나나나 맞나? 미치 레모네이드랑 생맥주 허니비어 시켰습니다. 이거 아까 산에 오다가 있던 분인데? 진짜? 트로베이라고 써야 돼. 와, 시원해. 그거 알지? 10년 전에 유행했던 꿀맥주. 그 맛이야? 그 맛이야.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허니비어 꿀맥주 이런 거 엄청 유행했거든. 뭐 딱 그 맛이야. 대학생 때 가면 꼭 허니비어 먹었어. 꿀맥주 사 먹었어. 밑에 꿀 덜 끌려가지고 섞어 먹고.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어. 또 오랜만에 운동했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버리온다. 허니 찾아서 버리오네. 프렌치 프라이와 꿀맥주 최고의 조합이죠. 이 조합 딱 20대 그 조합인데. 공짜 살롬 조합. 이거 되게 잘 튀겼다. 감튀 맛있다. 여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어요. 냄새 너무 좋다. 약간 쫀득하다, 겉대가. 고기 들었어. 오, 진짜 고기. 더. 남은 거 하나 더 먹어. 그 여기에 루치가 유명하다고 해서 타러 왔는데 줄이 어마어마하네요. 재밌다, 재밌다. 와, 와, 너무 재밌다. 깜짝 놀랐어. 우와. 땡큐. 오, 이렇게 마차가 다녀요. 오. 어디 가나 애기들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 귀여워. 아, 심지어 저런 것도. 전 세계 공통. 이런 것도. 구경 다 하고 다시 걸어서 내려갑니다. 푸니쿨라 있긴 한데 저게 왕복표랑 편도표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도표가 좀 비싼 편이고 편도에 비해서 왕복이 싼 편인데 저희가 그냥 왔잖아요. 근데 저걸 다시 편도 끊고 가기 돈이 너무 아까워서 걸어가는 건 좀 쉬울 테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내리막이에요, 걸어가는 건. 여기는 돌이 상당히 많고 무릎이 엄청 아프네요. 이렇게 딱 가기가 길이 엄청 안 좋아요.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긴 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 빼면은 힐링 장소긴 하네. 성수기를 살짝 지나서 와야 될 것 같아. 내려오니까 줄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날씨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아까 간 게 훨씬 잘한 것 같아. 아유, 시원하게 미숫가루 한잔 하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얼음 막 띄워가지고 꿀 쫙 넣어가지고 꿀 쫙 넣어가지고 아유, 맛있겠다 진짜. 계속 로컬 음식만 먹었더니 이제 좀 한식이나 일식, 중식 이런 게 먹고 싶어서 롤 초밥 먹으러 왔어요. 편의점에 맨날 초밥이 있어가지고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마침 편의점이 닫았길래 더 맛있는 데로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5,000원대에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한 사람당 만 원이 훌쩍 넘는 초밥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 완전 괜찮다. 와사비랑 생강, 간장 이렇게. 소절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회 먹을 때 그러지 않아? 난 초밥 먹을 때도 그래. 아, 그랬어? 어. 맛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음식 먹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들이 계속 생각나긴 하네.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날 줄 몰랐거든.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아시안 충전. 다시 로컬 음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너무 좋았어. 저희는 오늘 이렇게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성수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